날씨가 좋아서 딜런이랑 데이트하러 나갈 건데 데이트하러 나가기 전에 오랜만에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마도 제가 5월부터 시작해서 한 8월 정도까지는 조금 쉴 예정이에요. 이거를 제가 미리 말을 해줬었더라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뉴욕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뉴욕 브이로그도 얼른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영상도 제가 다시 이제 영상 편집을 시작하는 즈음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제가 뭔가 뉴욕 갔다 와서 생각이 좀 많이 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정말 여행을 다녀오면은 삶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이렇게 돌아다녀보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기게 된 뭔가 사이드 이펙트 같은 느낌? 아마 그때쯤이면은 뭔가 생각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고른 주얼리들을 오늘 착용하고 나갈 건데 첫 번째로 제가 고른 거는 이 아이예요. 이어커프. 이렇게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귓볼에 쏙쏙 끼워주면 되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런 깔끔한 이어커프들을 좋아해서 여기 귓볼에 보면은 이어커프처럼 보이는 타투가 얇은 라인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포인트 되게 매치해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건 이번에 고른 건 아닌데 거의 제 귓볼에 박제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얘도 같이 오늘 이렇게 레이어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실버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랭스가 두 가지로 이렇게 레이어드 되어 있는 실버 넥클리스 골랐어요. 이렇게 오늘처럼 스퀘어 넥이나 좀 이렇게 넥라인이 부각되는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레이어드 되는 느낌으로 해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심플한 걸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 체인이 자세히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의 다름 때문에 조금 덜 밋밋해 보이는 느낌도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심플한 이런 드랍형 목걸이 골랐어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결혼식 참석할 때 굳이 드레스업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냥 흰 티에 청바지 깔끔하게 입고 뭐 로퍼 신고 그 정도로 항상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너무 파티 드레스 이런 거를 입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포멀한 드레스는 입어줘야 되는 드레스 이렇게 딱 착용해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하고 딜런이랑 데이트를 갔다 올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안나로 이제 쇼핑하실 때 할인 코드 받으시라고 더보기란에 할인 코드 링크 첨부해뒀으니까요. 그거 함께 참고하셔서 쇼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데이트를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빠이.
제시! 제시! I love this, like, 앞머리. 앞머리? His hair is gonna look like mine in the summer. Dylan, 내가 위에서 보면 너네 똑같아. Yeah, so, like, I'm trying to kind of, like, let her know that, like, you know, first of all, we don't have to, like, no shortage of people. 예쁘긴 예쁘다. 그치? Did it in university with KJ, and it was like, you know, didn't taste good, but it was still fun, and we still drank it all. We drank all of it. Like nobody's gonna find it by accident. Go over to this company because nobody. So, 이게 그거일걸? Natural wine 그거일걸? What does that mean? I don't know, but people call it natural wine. Does that just mean like local organic or something? Something like that, I guess. But there is no teddy bear anymore. Anyway. Do you want to walk this way a little bit? What does that mean? Poetry, spoken word. Someone just speaking. Read. Interesting. His interest. Actually, I got some for you here one time. Oh, really? Ooh. 난 이런 거 좋아해. 사줘? 그럼 저거. 저 핑크색 해볼래. This one? 완전 로맨틱이네요. 행복해. 100점. 오늘은 1000점. So pretty. Yeah, we have some in our area too. Really? 근데 딜런이 사준 꽃이 더 이쁘다.
딜런이 이 맥주를 사왔어요. 되게 뭐라 그럴까? 아 이게 포커스가 이게 Haze State라는 IPA인데 Session IPA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맥주입니다. 근데 이 맥주 샵에 갔을 때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불타는 차가 뒤에 있고 그리고 멀찍이서 그 불타는 차를 파라솔 여기 앉아가지고 태양을 즐기는 사람들이 강간지 호수간지 뭔지 이렇게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냥 이 디자인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사왔는데 요거를 마셔볼 겁니다.